소아내전증 치료 정신 똑바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난치성 소아내전증을 한약으로 치료했다고 국제학술지 논문 소개. 한약으로 소아내전증을 치료한다면 사람들이 생뚱맞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뇌전증은 간질 또는 전간이라는 병명으로 옛날부터 존재하던 흔한 병입니다. 그래서 전통 한약에서도 뇌전증에 효과 있는 처방들이 전통 의사에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한약을 이용해서 소아내전증 치료의 체계적인 연구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소아내전증의 상당 부분이 면역 이상이나 뇌의 염증 반응에서 유리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아내전증에 한약을 이용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어요. 그 결과 다양한 소아내전증에서 한약만이 가지는 고유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소아내전증이 한약이 가진 효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SCIE급 국제학술지의 2016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약으로 뇌전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보고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논문일 거예요. 한약만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게 종국에는 되겠지만 일단 출발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한약이 보이는 효과를 통계화하여 보고했습니다. 즉 항경련제를 두 종류 이상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조정되지 않는 것을 약물난치성 소아내전증이라 합니다. 이런 약물난치성 소아내전증에 한약을 병행 투약했을 때, 즉 항경련제와 한약을 같이 투약한 거예요. 그때 나타난 효과를 보고한 거죠. 논문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약물난치성 소아내전증에서 시오게지탕이 가지는 효과와 안정성 라는 논문이에요. 약물난치성 소아내전증은 소아내전증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중증 뇌전증입니다. 항경련제를 한 종류만 써도 인지 발달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두 개 이상 쓴다면 거의 대부분 심한 인지 저하와 발달 지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발달 지연도 문제지만 경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동은 활동성이 저해돼서 통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점점. 그런데 항경련제 성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한약을 이용해서 투약하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아동들이 서서히 경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겁니다. 저희가 6개월간의 연구 관찰 통계에 의하면 44% 정도의 환자들은 이전에 항경련제만 사용했을 때 비해서 50% 이상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련의 횟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4.1%는 6개월 이내에 경련이 소실되는 효과에 도달했어요. 그 중에 20%는 항경련제를 완전히 중지했고요. 42.6%는 항경련제 복용량을 줄인 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는요, 케톤 식이요법 수치하고 비교하면 치료 효과의 우수성을 알 수 있어요. 양방신경과에서는 항경련제를 2개 이상 사용하는데도 경련이 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소아내전증에 케톤 식이요법을 보통 결합을 합니다. 케톤 식이요법을 보고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항경련제를 완전 중단한 비율이 6.5%고요, 26%만이 항경련제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즉, 케톤 식이요법을 실행하는 것보다 한약을 병행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 겁니다. 특히나 영양학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케톤 식이요법은 지속하기도 힘든 반면에 한약 복용은 훨씬 더 안전하고 간편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난치성 소아내전증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닌 치료법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약을 이용한 치료가 난치성 소아내전증 같은 중증에만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증의 뇌전증에도 뚜렷한 경련 감소 효과를 보입니다. 대부분 자연 호전 경과를 보이는 상세불명의 소아내전증에 무조건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성장기에는 아동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련 감소와 인지 발달이란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합니다. 인지 발달과 경련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을 실행하면서 한약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MRI에 이상이 없는 소아 내전증 대부분은 마치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뇌가 성장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경련으로 표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자연호전 경과를 보이는 것이죠. 이를 두고 인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항경련제를 노출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연요법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고 치료를 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